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순신 장군님 관련된 이야기고요. 저는 지금 통영에 도착해서 지금 배를 타고 한산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하면 특별히 유명한 게 이제 한산대첩이 있는데요. 지금 한산도로 가서 유적지를 좀 돌아다녀보고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한산도에 도착했고요. 간단하게 임진왜란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1592년 조선 선조 때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고요. 그때 당시 이제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건너 명나라까지 이제 침략하려는 그런 야욕도 있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때 전국 통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불만과 그리고 이제 반역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내부적인 사정을 정치적으로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걸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보시면 집안 싸움 하다가 형제끼리 싸워도 외부에 또 다른 적이 생기면 또 이제 없던 우정도 그냥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해석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지금 안에 보시면 우물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이순신 장군님과 조선 수군들이 그때 이제 여기를 이제 음용수로 이제 마셨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옆에 보니까 음용수로 부족한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조선 수군 두 분이 지키고 계시네요, 여기. 이 제승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진왜란 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부하들과 작전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던 곳이고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해군본부 약간 작전기지? 약간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휘통제실, 군대로 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는 한산정이라는 곳이고요. 이순신 장군님과 여러 장군님, 조선의 장군님들이 활쏘기를 연습하시고 이제 연마하시던 그런 장소라고 하네요. 와, 멋있네.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바다가 있고,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관역이 있거든요. 한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까지 이제 활쏘기의 거리가 이제 한 145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와, 여기서 활 쏘는 게 진짜 대단하네. 그냥 군대에서도 이제 사격할 때 이제 100사로, 200사로, 250사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충무사라는 곳이고요.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을 모신 그런 사당이고요. 향이 있네 아주. 향 냄새가. 매년 봄, 가을에 여기서 이제 통영 시민들이 제승당에서 제사를 올린다고 하네요.
이순 장군님 참 100원짜리 들어갈 분이 아니신데 참 아쉽네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네. 저 같은 경우야 뭐 여기 이제 아름다운 풍경을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조선 수군들이나 뭐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뭐 얼마나 이 바다를 보시면서 걱정과 이제 시름을 앓으셨을지 참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기 안에 들어와 보니까 좀 여기 머리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위에 이거 박을 것 같네. 머리를 조심해야 돼. 무슨 게임이 이거? 와. 배가 막 흔들리네요. 넘어질 뻔했네. 아마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뭐 이순신 장군님이나 다른 뭐 좀 직급이 있는 장군님들이 여기서 이제 지휘를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가 역사 스페셜을 좋아해서 이제 역사 스페셜을 보는데 저기 이제 지붕 위에 가시 위에 이제 집 같은 거를 이제 덮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왜군들이 백병전을 할 때 저기 위에 뛰어들면 바로 이제 몸에 이제 가시가 찌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뭐 죽은 왜군들도 아무래도 많았겠죠. 이제 거북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은 이제 판옥선이랑은 다르게 지붕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네요. 팔이 없으시네. 무상병 연출하는 건가?
봐라 씨. 아, 거북선 나오다 머리 박았네요. 아, 봐라 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숙한 부분도 좀 있었고 좀 뭔가 이제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튼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